AK-47 맞고 사망한 할머니? 그 말대로 악소리 47번 외치셨지? 미국 힙합 가사 번역이 아닙니다. 한국 가수 맨스티어의 신곡 AK-47 가사입니다. 자극적인 가사 때문에 논란도 있지만 반응은 발표 3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600만 회를 돌파할 만큼 뜨겁습니다. 화제의 힙합 듀오 맨스티어가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데요. 뉴스페이스 김태영 기자가 직접 인터뷰해봤습니다. 과격한 음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맨스티어. 신곡 AK-47의 가사에는 총과 마약, 부도덕한 행동들이 무분별하게 나열됩니다. 이들이 이런 음악을 하는 이유는 뭘까? 기자가 직접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걸리는 한 곡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사실 각 잡고 만들면 5분이면 만들죠. Just 5 minutes.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갑자기 기자 이름으로 즉흥 랩을 선보입니다. 성함이에요. 성함이요. 아, 저 김태혁입니다. 태혁. 응. 형. 태형. 태형. 교도소 수감차에 태워. 그리고 태워. 벌을 받아 태형. 나 맞아. 사실 이들의 정체는 래퍼가 아닌 개그맨입니다. 이른바 힙찌리를 풍자하기 위해 유튜브 캐릭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힙합은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걸 레슨을 통해서 키우겠다는 것 자체가 X 같은 생각. 이들의 생각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o, what's up, bro? 우린 맨스티오. I'm K-Sep Rama. Poison Mush. Poison Mush. K-Sep Rama. 국힙을 넘어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 국힙. 워워워워. 국힙. 뭐 공천만 되면. 워. 이건 신곡 소개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한번. AK-47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힙합. 대한민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직설 말을 하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No. 이건 당연한 이치. 모두가 눈치를 보는 이 사회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AK-47이 그 부분 제대로 긁어준 게 아닌가. 시원하게. 하긴 우리 답답하다고 그러면 대가리 총 맞았냐고 그러잖아. 가사를 한번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 은행 털고 납치하고 약 팔고 네 아빠 장례식에 조이금은 없어. AK-47은 욕이 전혀 없어. 네. 놀랍게도 그래. 욕이 없어. 욕은 없어. 아니 진짜 욕은 없는데 제가 약간 충격적인. 창의력이야. 창의력 싸움이야. 우린 욕을 하지 않고도 이만큼 세고 이만큼 야마했어. That's right. 양심 있으면 찬성 그에게 닿게 윤석열. 아 그럼 그 가사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왜 총 못 들고 다니냐 함? 왜 자유를 박탈하지? 애국가를 힙합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예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애국가 힙합 버전? 갱 해물. What? No. 갱. 하지만 속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자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약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말은 금지될 수 없어. 진짜 이런 원초적인 웃음 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있었듯이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란 말이야. 한편 그동안 국내 일부 래퍼들이 저지른 마약, 폭력, 총기 사건 등을 제대로 풍자했다는 응원도 나옵니다. 비트를 제가 마지막 비트를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프리스타일 랩을 한번 보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스크! 퓨퓨퓨! 맨티어가 f***ing 나온 f***ing 뉴스페이스. 니네는 처음 봤지. 우리 같은 케이스. 너네는 체이스. 페이스. 우리가 나온 다음부터 X나 잘 될 거야 뉴스페이스. 페이스. JTBC 뉴스 안 되니까 우리 불렀지. 불렀지. 맨스티어는 풍자는 풍자일 뿐 개그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퀘스처니스트 김태형입니다.